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인 두 분, 소인 한 분 입장 확인되셨고요. 저희 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기구들이 아이들이 탑승하기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어서요. 몇 가지 인적사항 여쭤본 후에 탑승 가능 카드를 받으셔야 놀이기구 탑승이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안녕. 양갈래 엄마가 묶어주신 거야? 이쁘게 묶어주셨네. 우리 친구는 키가 몇이에요? 네, 몸무게는요? 어머니, 혹시 따님 시력이 어떻게 되실까요? 따님이 시력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저희 파크가 흡연 금지구역이라 그런데 혹시 두 분께서는 흡연자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되셨고요. 탑승 가든카드 발급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꿈과 희망이 가득한 모험의 나라 치느랜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방송은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는 정기 안내방송이며 아이들과 함께 파크를 방문해주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이며 파크 내에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동물원과 상영관, 미아보관소, 호텔 등 여러가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파크 내 호텔 투숙객 한정으로 파크 자유이용권을 30% 할인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크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이며 폐장시간은 오후 11시입니다.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폐장시간까지 꼭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파크는 6월부터 8월까지 스페셜 서머 시즌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름 이벤트 기간 동안 시즌 한정 개장 구역인 춤추는 분수의 광장이 개방되고 파크 내 기념품 샵에서는 하얀 여우 인형과 하얀 여우 풍선 등 화사한 흰색 기념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니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름 이벤트 기간 동안 혼자 파크를 방문해주신 손님들을 위하여 판타지 드림 구역에서 무료로 페이스 페인팅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열고 있으니 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크에서는 안정적이고 즐거운 이용을 위하여 안내근을 제외한 반려동물, 라이터나 손전 등 무선 조종이 가능한 비행 물체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온유시설 안내입니다. 미스터리 포레스트 구역의 뮤직 플라워 가든과 정글 어드벤처 보트, 스푸키 하우스는 기구 정기 점검으로 인해 운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일 정상 운행 예정이었던 폴스 흐름 라이더의 정화조에 이물질이 들어가 점검을 위하여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놀이기구 정비시설 등에 들어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이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파크를 방문해주시는 손님분들 중 애니멀 빌리지 구역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파크에서는 애니멀 빌리지 구역의 동물들에게 알맞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니 손님 여러분께서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함부로 우리의 손을 뻗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름 시즌 한정 개장 구역인 나비 식물원에서 나는 악취와 그에 대한 불만 신고 접수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원예 식물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영양 비료에서 나는 냄새이오니 안심하고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크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손님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즐거운 파크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파크 내의 식당과 푸드트럭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머시즌 한정개장 춤추는 분수의 광장에서 다량의 분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분실물들은 선글라스, 물통, 아이신발, 붉은색 여우인형 등으로 파크 내 고객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개인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미스터리 포레스트 구역의 스푸키 하우스에서 잃어버린 7살 이다솜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양갈래로 묶은 머리에 흰색 여우 인형을 들고 있는 여자 어린이를 발견할 시에는 가장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스터리 포레스트 구역에서 아이가 도망쳤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흰색 여우 인형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할 시에는 가장 가까운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퍼레이드 판타스틱 나이트는 오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되며 퍼레이드 중 장미의 정원에서 마술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직원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신 후 퍼레이드를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크 내에는 손님 여러분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주실 사진 기사님들이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지막 추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곧 판타지 드림 구역에서 저희 치네랜드의 마스코트인 치미와 치네가 함께하는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파크의 마스코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치네랜드의 정기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크를 방문해주신 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시간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모험의 나라 치네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의 미아 명단입니다. 미아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어린이는 6살 이민경 어린이, 김윤진 어린이, 박현민 어린이, 이지우 어린이, 7살 한민지 어린이, 강채린 어린이, 차민호 어린이.